야당에서 감사원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일방적인 상황, 즉 사무총장이 뭐가 문제가 있듯이 몰아가면서 뭐 질문하는 의도 잘 압니다. 잘 알지만 자료 제출 요구를 빙자해서 현안 질의했을 때 충분히 해야 될 얘기를 지금 자료 제출 요구로 우리가 거의 30분 이상을 소모하면서 일방적으로 마치 감사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일이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관계없이 사무총장이 쓰는 단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툭툭 던져가지고 무슨 악마의 편집하듯이 이런 식으로 현안질의를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? 적절치 않고요. 현안질의를 사실상 자료 제출 요구를 이용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. 그리고 자 모든 위원회에서 원 회의록을 공개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? 의결만 공개하지. 원칙이 비공개입니다.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회의 내용 공개합니까? 우리 박범계 장관이 공개하신 적 없잖아요. 마찬가지로 회의록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 회의를 작성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이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. 그런 서명을 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회의록이 자신의 발언과 같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. 근데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현안 질의로 들어가시죠. 네, 이제 이 정도 마무리하시고.